네, 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오늘 날씨도 좋고 네. 뷰가 좋아서 저 여기서도 요즘 잘 안 하거든요. 저쪽에서 저쪽 저희 사무실 구석에서 막혀서 아 재밌다. 네. 확인을 하면서 화면은 아. 오늘 확인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폰으로 보고 질문 들어오는 아. 거 있으면 그거는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을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살짝씩 끊기는 게 있네요. 어, 처음이어서 되게 처음에 좀 끊겨요. 네네네. 거부와. 저도 게임 방송 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어떤 게임? 8명 보는 배그요? 게임. 배그요? 배그? 아니요 아니요. 저 리그 오브 레전드. 아 리그 오브 레전드. 저희 진배 기자가 네. 네. 저희 남자 기자가 아, 게임도 네. 방송을 합니다. 아. 나중에 대결하실 오 괜찮네요. 그 친구도 네. 몇 명 안 본다고. 아 예. 네. 스스로 보고 스스로 네. 방송하는 네.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게임 방송. 네. 제가 게임 방송 BJ들의 파워를 몰랐는데 예전에 아프리카 TV에서 1인 네. 방송을 했는데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효근 혹시 아세요? 네네네. 네, 네. 그 피파 대통령 효근이가 네. 네. 뭐 예전에 스포츠 중계하다가 친해졌는데 팬이 막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보고 역시 나도 게임을 했어야 돼. 게임을 네. 했어야 돼 그랬는데 게임을 네. 관심이 없어가지고. 자 오늘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16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과 함께 시작을 해볼 텐데요. 김종환 블로커 고문님과 이소연 기자와 함께 먼저 인사를 나눠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 두 미모의 여성 사이에. 팀장님 점점 감성이 즐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미모의 여성 사이에 계시니까 좀 설레실 것 같은데 어떠시죠? 네, 일단 뷰가 너무 좋은데요. 아, 네, 뷰와의 말씀을 꼭 해주셨습니다. 방송의 달인이시네요. 이렇게 네. 피해가시는. 자, 오늘 저희가 방송을 해볼 텐데요. 3분기 RCO 시장이 올 들어 가장 큰 침체를 보였던 조사 결과가 나왔고 오늘 이 얘기를 김종환 고문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또 블로코의 새로 나온 갓주라는 네.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 먼저 우리 김종환 고문님을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지만 저희가 좀 취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 네, 유입하는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오늘부로 또 팬이 많이 생기실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럼요. 드는데 네, 짧게 저희 블록미디어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블로코 김종환입니다. 현재 블로코라는 회사에서 네. 상임 고문이라는 일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2014년도부터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알아서 네. 거래소를 창업을 했었었고 지금은 이제 거기를 매각하고 블로코라는 네. 곳을 창업한 이후에 뭐 그래도 이번에 많이 비트코인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산 가격보다는 훨씬 올라서 네 은퇴하고 요새는 재밌는 일만 하고 있고요. 어머나 네네. 내 옆에 이렇게 부러운 사람이 있을 줄이야. 어떤가요? 꼭 이런 사람? 일은 네. 바로 옆에 사람이 굉장히 호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주인공이 여기 계셨구나. 네 바로 옆에 네. 계셨구나. 어제 저희가 인터뷰 기사 나갔는데 네네네. 사실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지면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참 블록체인 생태계에 정말 흠뻑 빠져 계시다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은퇴를 하셨지만 또 여전히 활발하게 네. 생태계에서 네. 정화시키는 역할도 해주시고 발전시키는 역할도 해주시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말해도 돼요? 근데 그 방송을 게임 방송 트위치에서 하시나요? 아니요. 그냥 유튜브에서. 아, 유튜브에서. 아, 네. 채널 구독해도 되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네. 안 되나요? 네. 비밀입니다. 친구들끼리만 보면. 아, 알겠습니다. 네. 저희 밑바닥에 들어가는 아 근데 이름 네. 뭔지 이렇게 성함 치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닉네임으로 아, 활동하시죠? 네. 아 그러면은 게임 방송 리그 네. 오브 레전드라고 했죠? 네. 잊어버린 걸. 네. 열심히 사주실 네. 것 같은데. 저도 승부욕이 있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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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제가 먼저 오늘 ICO 시장 얘기는 좀 뒤에 해보고요. 오늘 또 김종환 고문님께서 특별히 와주셨어요. 저는 처음에 와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이렇게 흔쾌히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랬거든요. 블록체인 산업에 나를 오래 계셨잖아요. 저희가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긴장되신 것 같은데. 네. 네. 블록, 저희가 얼마 전에 방송을 하다가 블록체인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전 국민이 들어가 있는 카카오톡 단톡방을 생각한다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소영 기자는 또 어렵게 막 기술적인 부분, 네. 체인이 해시가 네. 들어간다, 네. 이래서 보안성이 강화된다, 이런 부분을 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종환 고문님이 생각하는 블록체인은 뭘까요? 네. 모르는 초딩들이, 초등학생?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네. 아, 이게 블록체인이구나, 네. 알 수 있는. 네. 그런 제가 역으로 질문을 그런 분들한테 저도 되게 많이 잘 받아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어요. 네, 뭐 위로는 뭐 VIP부터 네. 밑으로는 이제 그냥 어르신들까지도 네. 네, 그냥 다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역으로 이럴 때 항상 질문을 합니다. 인터넷이 뭔가요? 클라우드가 뭔가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실제로 뭐 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메이저 하시는 분들조차도 정확히 대답을 못 하십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 어떤 기술을 소비함에 있어서 네. 그 기술에 대해서 진짜 기술적인 이야기는 잘 모르세요. 아, DB가 뭐고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서버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클라우드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물론 이제 되게 중요한 이야기고 뭐 사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 네. ISO라든지 이런 국제기구들에서 관련된 이제 스터디를 하고 뭐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가 넘는 논문을 씁니다. 네. 그래서 Definition of Blockchain and DLT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그걸로 과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냐? 그 300페이지가 넘은 맞아요. 논문을 읽으실 분이 과연 안 계시죠? 네, 그리고 다 원문 저조차도 못 읽겠습니다. 이거는요. 네.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클라우드라는 기술을 그럼 기술적으로만 쓰느냐? 예를 들어 클라우드를 만드는 방법에도 뭐 오픈스택이라든지 유칼립투스라든지 클라우드스택이라는 소프트웨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나가실 거예요. 네. 근데 귀에 피가 난다. 네. 되게 센스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클라우드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더라고요. 일반적인 학생들이 구름에 이렇게 데이터가 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기술. 네.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사실 구름은 데이터를 저장 못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공기 중에도 데이터 저장을 네. 못하고. 근데 그걸로도 우리가 드롭박스라든지 유튜브 같은 서비스를 보기 때문에 아, 클라우드는 가치 있는 기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코인 생태계가 먼저 보여서 네. 이제 뭐 블록체인은 뭐 허상이 아니야, 가상화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제 논쟁들이 있지만 실제로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비트코인이 성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블록체인이 가치가 있다라고 네.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뭐냐, 한 단어로 줄여라, 왜 이렇게 밑밥을 까냐 라고 하시면은 블록체인은 기존의 인터넷 세상에서 돈을 보낼 수가 없었는데 그걸 보낼 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콜 레이어의 어떤 약속입니다. 네. 네. 이게 제 정의입니다. 굉장히 심오하면서도 네. 앞에 심대요. 네. 네. 설명을 깔아주셔가지고 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네. 네.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이야기로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네. 제가 친구한테 돈 못 갚아요. 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친구한테 100억을 빌린 다음에 수표를 이렇게 써주면은 이메일로 보내면은 친구가 네. 전화가 이제 오죠. 야 어디야? 너 당장 집에서 뭐 찍고 기다려라. 네. 근데 네. 네. 비트코인으로 제가 100억어치를 보내면은 이 친구는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야 어디 거래소에서 팔아야 돼? 세금 어떻게 내야 돼? 이미 돈 받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죠.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네, 그 친구가 저였으면 좋겠어요. 네, 빌려주실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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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요. 아 근데 네. 거래소 운영 경험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인터뷰 때 네. 거래소에 계셨던 경험도 짧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 네. 현재 블록코의 상임고문을 네. 맡고 계신데 거기는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고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거래소의 네. 특성이 있고 네. 또 우리 블록체인 기업의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보는 관점이 정말 다른가요? 사실 네. 일단 제가 거래소를 했던 거는 굉장히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비트코인이라는 것조차도 네. 네. 사람들한테 안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 네. 그때 이제 제가 BTC코리아라고 하는 조그만한 거래소를 운영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매각을 했고 블록체인을 하고 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일반인이 비트코인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과 같을까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확실히 좀 차이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네. 이제 뭐 몇 억짜리 엔지니어들 이제 잔뜩 데리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플랫폼과 프로토콜 레이어에 있는 작업들 하는 거
그러니까 워크의 대부분이었으면은 비트코인 거래소는 오히려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잘 만들어진 오픈소스라든지 제품들을 활용해서 뭐 지갑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거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든다든지 하는 좀 그렇게 기술적이진 않은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네, 가맹처 늘리고 뭐 좀 더 금융에 가까운 일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블루코와 아르고를 어제 제가 이제 인터뷰 기사를 냈는데 완제품이 블루코라면 아르고는 오픈소스 그때 레드햇 말씀해주시면서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아르고 기반의 가추라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충분히 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모시고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했거든요. 이렇게는 알고 있어요. 뭔가 저희 같은 뭔가 방송하는 사람들이나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이 가추라는 서비스에 정말 뭔가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만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서비스일까요? 일단 그 아까 이제 앱에 이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오스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많은 시청자분들 이오스를 사랑하시는데 이오스를 사랑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오스가 이제 스티닉 같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고 미래를 보여주는 기앱을 만들었고 걔가 이제 실제로도 이오스 상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오스의 가치를 믿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결국 이제 플랫폼이라는 건 어플리케이션의 킬러가 나와야 됩니다. 카카오로 치면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메신저 같은 서비스, 카카오 택시 이런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가추라는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이 아르고로 만드는 첫 번째 서비스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이제 이 서비스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토큰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그 어려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터넷 초기랑 똑같습니다. 인터넷 처음에 딱 시장에 나왔을 때 인터넷을 만져본 엔지니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배운 다음에 이걸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비쌉니다. 옷값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내가 한 번도 안 만져본 물건을 만져서 학습해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근데 좀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은 이제 매덕 하시죠. 몸값이. 그래서 이제 ICO 한번 하려면 수십억이 드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우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생각해 봅시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동생도 만들더라고요. 그냥 1인 개발자가 만들고 뭐 좀 극단적인 이야기로 제가 그때 뭐 행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자바 몇 명이요? 이러면 손 이렇게 들어가지고 가셔서 기획서대로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앱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코인도 그 정도 수준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얘도 똑같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아르고가 이제 표방하는 미래는 그런 거고요. 그런 미래를 꿈꾸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쉽다라는 걸 저희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서비스가 갖춥니다. 아르고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그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건 다 쇼룸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좋아합니다. 어떤 거야? 쇼룸.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당신들도 누구나 쉽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 좀 극단적인 이야기로 이제 또 인터넷 비유를 한 번 더 드리자면은 우리 인터넷 초기를 생각해 보면은 은행들이 인터넷 게시판을 만드는데 몇 억씩 썼어요. 천리안 막 이런 데다가 BBS 만드는데 SI 해가지고 막 2억 3억 써가지고 이제 막 게시판을 만들거든요. 지금 게시판은 그냥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가서 클릭 이렇게 하면은 나오고 그런 걸로 이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가추가 꿈꾸는 것도 그런 겁니다. 코인이라는 게 현재 갖고 있는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희소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죠. 아, 뭐가 진짜 가치가 있는구나, 아닌구나, 이걸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되고, 그러게 되면은,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 가추 같은 걸로, 뭐, 대도서관 같이 이제 훌륭한 크리에이터들이 와서 만든 코인과 제가 그냥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제 거 사주세요 하면은, 누가 봐도 대도서관 코인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매력 있는 물건이잖아요. 저희 둘 중에 한 명 코인 발행하면 어느 거 사주시겠습니까? 그런 거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프로모션 같이. 경쟁을 합시다 해서 누가 더 이제 시청률도 높을까를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한쪽에서는 이제 컨텐츠 시장 입장에서는 컨텐츠가 풍부해주는 거고 반대로 이제 기술 시장 입장에서는 이 기술을 이제 검증하고 어떤 게 가치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거 저희가 지금 정말 이거를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혹시 가출하는 서비스가 지금 있잖아요. 네네. 그 지금 당장 사용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뭐부터 하면 돼요? 일단 당장 사용은 어렵고요. 네, 저희가 이제 11월 말에 이제 네. 오픈할 예정이고요. 네. 원래는 이제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제가 오픈하려고 했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이제 계좌라든지 이런 거 연동하는 네. 문제가 다른 앱보다는 좀 더 오래 걸려서 현재는 네. 오픈을 못 하고 있고요. 아마 아이폰 앱스토어라든지 네.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가 11월에 이제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네네. 2주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gachu.io에 오시면은 네. gachu.io에 오시면은 네. 언제든지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뭐 사전 접수라든지 이런 거 받고 그렇구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저희가 접수를 해봅시다. 소영 기자. 지금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해볼까요? 아, 지금은 좀 우리가 방송 중이니까. 욕심이 앞서서. 방송 끝나고 정말 해보고 저희가 한번 사용해보고 후기도 남겨드리고 한번 남겨보고 네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정말 사용을 해보면 또 그럼 혹시 이런 질문 또 생각나는데 제가 가출을 통해서 네.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니 네, 뭐 제2의 김종환이 될 수 있나요? 아니 그 사실 네. 저희가 네. 타겟팅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의 이제 인플루언서들. 네. 왜 그렇게 됐냐면은 뭐 사실 이제 코인이라는 걸 결국 발행을 해도 이게 어떤 용처가 있어야 맞아요. 쓰이는 거잖아요. 네. 개인이 코인을 만들면 이제 대부분 개인화된 서비스 아니면 프리미엄 팬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보이면은 실제 어떤 기자님이 네. 가출을 쓰고 싶어 하시는데 그분은 이제 뭐 TV에서 이미 그런 편집과 이런 걸 하고 네. 계시는 분인데 특정한 아젠다에 대해서 내가 취재를 하고 싶은데 보도국에서 승인이 안 난다. 그래서 내가 자체적으로 이거를 내 경력과 이런 걸 살려서 이런 코인을 발행을 하고 그걸로 크라우딩 펀딩을 받아서 내가 이제 기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영상물을 만들어서 이런 취재 결과를 공유를 하겠다. 뭐 실제로 지금 유튜브에서 이런 마이크로 뉴스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그러면은 뉴스가 뭔지를 알 수가 있고 첫 번째로 당연히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이 뉴스 사이트가 처음에는 아주 가치가 낮지만 나중에 이게 잘 되면은 네.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 토큰의 오너십으로서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다른 뉴스를 의뢰하고 싶은 사람한테 이 토큰을 판매함으로써 불을 쉬어야 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네, 좀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대해서 소비자가 리워드를 그렇죠. 리워드를 주는 거고 네. 리워드를 받는 거고 또 반대로 소비자들이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너네들 코인을 갖고 있는데 이런 아젠다에 대해서 취재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내가 뭐 저희가 그걸 퀘스트라고 부르는데 네. 퀘스트를 내주면은 수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충분히 큰 금액을 예를 들어 현상금으로 걸면 이거 돈 때문에라도 해야 되겠는데 또는 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이거는 우리 방향성이나 맞지 않는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컨텐츠를 굳이 방송인 뿐 아니라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운동적인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그래서 퀘스트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 중에서도 네. 그 소셜마켓 같은 곳에 계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무슨 쿠키 사태처럼 땡땡 쿠키 네네네 분명히 유기농이라고 광고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받았지만 사실 얘네들이 이제 사기를 쳐버리면은 맞아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네. 유튜브에서 막을 방법이 없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이런 이제 이 회사의 가치와 상통하는 어떤 어셋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 회사가 네. 정직하고 유통이 잘 되면은 계속 상한을 치겠지만 네. 반대로 이제 이 이름 기업이 뭔가 거짓말했다든지 부정이 드러났다든지 뭐 극단적인 이야기로 뭐 미투를 당했다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떡락 일어나는 거고 네 신고에 따라서 또 네, 이제 반영될 네, 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해야 시장이 정화가 되죠. 네. 그런 사람들은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시장에 네 그렇습니다. 가출하는 서비스를 아마 시청자 분들도 지금 들으시면서 좀 솔깃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블록미디어 채널에 많은 기자분들이 또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시청자로서 네네. 다른 방송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함께 우리 누가 이기는지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네. 자, 이렇게 뭐 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또 오늘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오늘 이런 그 ICO 레이팅스라는 곳에서 올 3분기에 ICO 그 조달 자금 조달 액수가 지난 분기에 비해서 거의 숫자로 보면 한 60억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나마 받았다고 해도 10만 달러 이하의 투자를 받았고 그나마 또 상장도 못한 프로젝트들도 많았다. 문제가 아니냐. 이걸 지금 이런 침체를 가져온 것은 규제와 사기 스캠이다라는 보고서를 저희가 오늘 봤거든요.
지금의 ICO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 것 같아요. 너무 네. 범위가 많아서. 사실 정확한 네. 지적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 크립토 시장의 어려운 제일 큰 이유가 네. 기관돈이 안 돌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극단적인 이야기로. 지금 있는 크립토에 있는 네. 돈은 다 그냥 개미들 돈이고 기업은 네. 뭐 법인 계좌 개설도 당연히 거래소에서 안 되고 네. 뭐 KYC라든지 AML이라든지 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네. 네. 그래서 사실 규제 이야기가 일단 먼저 나와야 됩니다. 네. 기업이 네. 들어오려면은 규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법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뭐 극단적인 이야기로 비트코인이 미래 가치가 있을 거냐 코인이 가치가 있을 거냐 기관 돈이 안 들어왔는데 이 정도 시장이라면은 기관 돈이 들어오면 더 커질 시장이라고 예측하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네. 다만 언제 규제가 생기느냐 또는 이제 규제가 뭐 영원히 재살아생전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네.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스캠이나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좀 제가 저는 다른 관점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뭐 연장선상인데 네. ICO를 하면에 있어서 또는 이제 그런 D앱을 만들면에 있어서 네. 별로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싸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이야기로 더 적은 돈으로도 창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지금 뭐 유튜브에서 개인 사업 만드는 거 돈 별로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냥 안 되죠. 네. 그래야 훨씬 더 많은 실패가 일어나고 맞아요. 그 중에 이제 카카오톡이 나오는 겁니다. 아이폰이나 이런 스마트폰이 앱 생태계를 만들 수 있었던 강한 강점 중에 하나가 원래 스마트폰 이전에도 유비쿼터스나 뭐 PDA 같은 그런 네네. 그러니까 단말 개인형 단말 온라인 기기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얘네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NT에다가 앱을 하나 만드는데 기본 매덕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무도 앱을 안 만들어요. 비싸니까. 그거 성공 확률은 낮으니까. 근데 뭐 아이폰이나 iOS, 안드로이드가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2-3천만이면 앱을 만들 수 있고 이걸로 이제 떼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맞아. 거예요. 사실 ICO도 마찬가지로 ICO에 스케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초기 진입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장담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기관 돈이 충분히 유통이 되고 네. 이런 앱 개발이라든지 D앱 개발에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금액이 돼서 좀 극단적인 이야기로 뭐 카카오나 라인이나 다 지금 이제 ICO 하고 D앱 만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 D앱을 만들어야 될 회사들이 경쟁해야 되는 회사들이 이 모바일에서 강자했던 회사들입니다. 그렇죠, 거기보다 비용 경쟁력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를 들고 와야 돼요. 네. 근데 과연 현재 있는 ICO들이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 네, 뭐 2, 3조, 30억 필요한가? 그 돈이 이제 더 많은 회사들한테 가서 훨씬 더 풍성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정답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VC들이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마 아시겠지만 크립토 펀드들도 네. 예전에 비해서 전체 딜 규모는 줄어들고 하지만 이제 개수는 늘어나고 이런 이제 좀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네. 네. 성과가 조만간에 네. 보이지 않을까 그러게요.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과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다음 질문은 소연 기자가 좀 해주시죠. 그렇다면은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기관 투자자가 규제를 이제 가이드라인을 얻고 나면 기관 투자자가 많이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사실 가이드라인을 그래서 몰타라든지 뭐 몇몇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나라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넘버원 VC들은 그 나라에다가 이제 크립토 펀드를 만드는 네.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뭐 그래서 뭐 세콰이아 같이 큰 이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VC 중 하나인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중국에다가 예를 들어 뭐 펀드를 만든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기관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ETF라든지 네. 다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기관에 있는 돈이 제대로 유통이 되고 기관은 그 돈에 대해서 제대로 거버닝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규제가 잡히는 거는 사람이 욕심이 다들 그득그득해서 금방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가자 최TV님께서 힘내자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그 보고서 일환인데 그 내용 중 하나인데 이렇게 침체된 ICO 시장에서도 이오스나 텔레그램 같은 슈퍼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을 했다. 뭐 자금 조달을 해서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탄생하기는 더 이 ICO랑 상관없이 가능할까요? 네,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네. 기관 투자가 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네. 굉장히 이제 프라이빗한 라운드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아마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그런 작아진다라는 말씀은 네. 넘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 ICO는 회사들이 성과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VC들은 성과가 없는 회사에 원래 절대 투자를 안 하는데 네. 뭐 작년 ICO 시장이 워낙 특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닷컴버블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네. 묻지마 투자를 좀 한 경향이 네. 있어요. 네. 근데 아마 분명히 이 중에서 넘버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는 애들이 등장을 할 거고 뭐 예를 들어 유저 수가 이 정도다, 뭐 트랜잭션 수가 이 정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플랫폼한테 돈이 이제 이전이 되겠죠 아마. 그럼 이제 그런 데가 뭐 극단적인 이야기로 뭐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할 거 없이 넘버 제네레이팅 되는 전 세계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과연 몇 개가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 회사가 진짜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나 라는 거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유저 넘버, 트랜잭션 넘버, 그냥 요새는 완전 마케팅이라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가추가 네. 뭐 경쟁사로 꼽는 데가 있나요? 네. 어딘가요? 카카오톡? 아니요. 유튜브? 뭐 유튜브나 카카오톡에 인수되는 게 꿈이고요. 아~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네, 아니요. 꿈이죠, 당연히. 저희도 네네. 좀 누구 인수해서 사실 저희도 최근 유튜브에 큰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네. 아 그러네요. 그럼요. 네. 저희는 인수가 아니고 저희가 인수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 저희가 커지면. 네. 뭐 구글을 인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꿈은 큰 거, 네. 꿈이 큰데 네. 역시 네. 나이 차이가 나니까 아직 꿈이 큰 나이. 네. 아 근데 이제 사실 네. 왜 경쟁 상대를 말씀드렸냐면은 네. 저희가 하는 가추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저와 트랜잭션 넘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의 있는 지금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실 별로 안 필요하거든요. 그런 기능들이. 그렇죠. 네. 뭐 블록체인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네.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유튜브에서 그런 어떤 조치들이 있는데 네. 그 조치가 사실 정확한가? 플랫폼 홀더의 갑질이 네, 아닌가? 정확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맨날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뭐 미미 쿠키 사태에도 마찬가지였고 맞아요. 플랫폼 홀더의 갑질, 저작권 문제들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럼 이런 유튜브 같은 거 없이도 네. 플랫폼 경제 없이도 그러네. 완전히 DF 형태로 이게 구현이 가능한가? 저는 바로는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은. 오히려 이제 양쪽이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어떤 진짜 유튜브에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이 크리에이터가 뭐 인스타그램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네. 있고 많은 플랫폼에서 인기가 있어서 충분히 높은 가격에서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네. 유튜브가 그렇게 쉽게 액션을 할지 못해요. 네.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 어떤 이제 뭐 저작권 관련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사기 문제도 마찬가지고 진짜 어떠한 이슈가 있는 거면은 그 이슈에 대해서 또 반대로 책임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유튜브가 어떤 사이트를 네. 무단으로 폐쇄를 했는데 그 사이트 폐쇄해서 뭐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소송의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 가격 논리가.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생태계에서. 뭐 극단적인 이야기로 유시민 작가님이 네. 뭐 비트코인 무가치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유시민 펀드라는 거를 예전에 만드셨었어요. 정치하실 때. 그래서 그걸로 이제 돈을 겟 하시고 그걸로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셨는데 네. 이것도 유시민 작가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3호에 해당하는 그 방송 보고 계신 네. 실제로 그래서 저희 가추 사용자 중에서 정치인들도 있으십니다. 아, 그래요? 내가 좋은 정책 있고 입법을 잘하는 거를 계속 관리를 하고 그걸로 이제 내가 정치 후원을 받고 싶다.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블록체인에서 말하는 투명한 정치 후원인 거거든요. 어디에 사용되고. 예. 근데 저는 이런 류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킬러라고 생각하고 블록체인 쪽에서 예, 반대로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말고도 많은 회사들이 도전을 할 거고 그 중에 하나 성공하는 회사가 등장을 할 건데 저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가치가 될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저희 채널에 나와주셨으니까. 네. 네. 아이고 재밌네요. 네. 뭐 재밌는 이야기 나눠봤고 아르구를 기반으로 한 가추에 대해서 저희가 11월 말에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네. 한번 그때는 저희가 또 사용하는 것들 우리 사용자분들이랑 좋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겠다. 괜찮을 것 같아. 네. 저희들이 진짜 경쟁하고 좋아하시지만 경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종환 고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재밌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뭐 긴장하고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네. 아 그래요. 이게 말씀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긴장을 본인은 긴장하셨다고 하는데 전혀 저희가 티가 안 나는. 왠지 방송 방송이 흔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오늘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이렇게 방송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아닙니다. 정말로 부러워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한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김종환 고문님 또 와주셔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반겨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인사만 좀. 네, 사실 제가 되게 옛날에 네. 그 에스틱스 조선해양 관련한 그 분식회에 관련한 소송을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아,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서 되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다들 너무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루 종일 그 투자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VC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넘버와 이 실사를 기본으로 깔고 가세요. 근데 이제 크립토 쪽에서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이렇게 퇴직금 이렇게 집어넣듯이 주식에다가 그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있어요. 네. 네. 사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실패합니다. 왜냐면은 남은 그러니까 전문가조차도 하루 24시간을 그걸로 이제 일을 하시는데 내가 그걸 그 노력을 안 들이면서 좋은 회사를 찾겠다는 건 사실 어렵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1년 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블록체인 쪽에서도 정보가 굉장히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채널도 많아지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지고 뭐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것과 안 하는 것들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성을 찾는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성을 찾는 투자자분이 되셔서 좀 좋은 프로젝트 많이 같이 발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우리 김조환 고문님 오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또 누추에도 저희 출연하고 싶은 분들 좀 있거든요. 네. 정말 진심이에요. 네, 진심으로. 근데 우리 저희도 또 보는 눈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추라는 서비스가 정말 가치가 있고 네, 또 앞으로 또 세상을 좀 한편에서 많이 바꿔줄 만한 서비스라는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셨고요. 네. 그것들을 저희도 함께 좀 윈윈하면서 나아가고 저희도 블록체인의 선두주자로서 미디어로서 잘하고 그치도 또 카카오톡 유튜브를 넘어서는 네. 그런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크립토 투데이는 김종환 블로그 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인사드릴까요? 네. 네, 지금까지 저는 신지윤이었고요. 저는 이소연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